농촌지능의 새 시대에 륜속적으로 꽃피어나는 새집들이 경사는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산림집 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 정책과제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훈신의 로고와 은전 속에 마련된 거기입니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현에서 손봉적 역할을 수행할 유리드 높이 종주시의 이름들은 자재보장대책을 선행시키고 곤재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공사조직과 기술지도를 박력있게 했습니다. 산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서 산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수여되고 교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산림집 입사 모임이 끝나자 농장 마을이 들썩하게 흥겨운 농악이 울려 퍼지고 춤판이 펼쳐지는 속에 일꾼들이 새 집의 주인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의 농촌혁명강령 실현에서 맡고 있는 책임감을 자각한 순천시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노력보장과 기술자, 기능공 양성 사업을 다 같이 내밀면서 공사를 질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새집들이 경사로 흥성이는 마을들의 춤판이 펼쳐지고 일꾼들이 농장원들의 집을 찾아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에서 지어준 산림집과 마을들을 알뜰히 관리하고 운용한 생활기품을 확립해 나가며 당주강연의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과 들고 올해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함으로써 당의 운동에 기어이 보답할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